오늘도 역시. 와, 이거 뭐지? 아, 쓰레기가 많은데요? 팀 헨코가 함께 한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킹 아티스트이자 녹색 활동가 김강은입니다. 자. 땀 흘리니 기분 좋네요. 진로 고민이 많던 시절에 우연히 산에 오르면서 산으로부터 굉장히 큰 용기와 많은 에너지를 얻었는데요. 그때부터 산의 매력에 푹 빠져서 등산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 산을 다니다 보니 어느 날 쓰레기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산을 즐기기만 하기보다는 지키고 싶다는 생각에 산에서 플로깅을 하는 클린하이킹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렇게 신발 깔창을 꼭 하나씩 한 번씩 나와요. 이렇게 재밌는 쓰레기, 특이한 쓰레기를 줍는 것도 플로깅의 묘미인 것 같아요. 와, 이거 뭐지? 전투식량이네요, 전투식량. 전투식량이 왜 여기서 발견됐을까요? 왜 맛있게 먹고 이렇게 손잡이 여기다 두고 갔었을지. 아, 쓰레기가 많은데요? 40년 전 지구는 이거보다 훨씬 깨끗했겠죠? 그러니까 헨코도 슬퍼하면서 40년 전의 지구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요? 헨코는요, 40년 전 지구에서 온 캐릭터인데요. 40년 전에 초록초록했던 지구로 돌아가고자 하는 친환경 코끼리랍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팀 헨코 서포터즈는요, 최대한 많은 양의 쓰레기를 플로깅하고 그날의 플로깅 느낌을 드로잉하는 드로깅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 활동의 취지와 결이 저의 활동과 너무 비슷해서 오늘은 제가 팀 헨코 서포터즈가 되어서 활동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쓰레기는 많이 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깨끗해지고 또 다채로운 아트워크를 만들 때 유리하거든요. 이렇게 좀 정상으로 갈수록 돌길이라서 쓰레기가 없을 줄 알았더니 은근히 또 쓰레기가 많네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집 앞에 산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쓰레기도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플로깅 활동이 절실합니다,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죠? 드로깅의 하이라이트, 쓰레기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정크아트는 일상에서 버려지는 폐품이나 쓰레기를 소재로 만드는 예술의 한 장르인데요. 딱딱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환경 문제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크아트 팁을 공유해 드릴게요. 첫 번째, 먼저 쓰지 않는 돗자리를 펼쳐서 쓰레기를 쏟아서 종류별로 분류해 주세요. 두 번째, 그 안에서 딱딱한 빨대나 나무 젓가락 같은 소재를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릴지 커다랗게 스케치를 그려주세요. 세 번째, 만들어진 스케치 위에 쓰레기를 색깔별로 혹은 종류별로 하나씩 모자이크를 채우듯이 채워주세요. 마지막으로 완성된 정크아트 옆에 누워서 인증샷은 필수입니다. 짜잔! 드디어 정크아트를 완성했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바로 우리의 귀여운 친구인 헨코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헨코 산의 진미라는 뜻은 환경오염의 주범인 쓰레기들로부터 산과 바다를 지켜 더욱더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자
라는 의미를 담아 보았습니다. 바로 팀 행코의 활동 슬로건이기도 한데요. 어떠세요? 이게 다 쓰레기라니 믿겨지시나요? 행코 귀엽죠? 행코가 국가대표 친환경 캐릭터가 되길 바래요. 오늘은 최대한 많은 양의 쓰레기를 플로깅하고 또 오늘의 플로깅의 느낌을 담아서 드로잉을 하는 드로깅 캠페인을 직접 진행해봤는데요. 쓰레기를 주운 만큼 지구를 깨끗하게 만드니 뿌듯하고 또 그날 주운 쓰레기로 이렇게 멋진 정크아트 작품까지 만드니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드로깅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팀 행코를 모집 중이니 행코와 함께 의미 있는 친환경 활동을 해보실 대원분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팀 행코 모집 기간은 10월 18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